용사여, 다시 한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수수께끼의 인물이 어둠 속에서 암약하고 있어. 전령이 말이오. 할 말이 있으니 수호자의 방에서 만납시다. 알레리아도 불렀소. 오실 거란 얘기는 카드가에게 들었어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더군요. 쿨티란에게 저 아래에서 들려오는 목소린 낯선 개념이 아니지만 이 광휘의 노래는 달라요. 아지로스 전역에서 들린다고 하오. 의회에서도 이 현상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어. 누군가는 분명 실체를 파악했을 거예요. 알아내는 대로 전해드릴게요. 알레리아, 정말 오래간만이요, 오랜 친구여. 반가워요, 카드가.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 잘 지냈다오. 가족은 잘 지내오? 아직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군. 공허라. 아무래도 실은 당신을 부른 이유가 그 공허와의 접점 때문이라오. 검은 심장이란 유물에 어떤 힘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누구의 손에 있는지는 밝혀졌어. 전령 말이오. 정체가 무엇이고 무슨 일을 획책하는지 여전히 수수께끼라오. 그렇기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미지의 영역의 도사리는 위험한 적을 뒤쫓는 일 말이죠. 기분 전환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공허와 상관없이 내가 아는 알레리아가 맞구려. 그런 뜻으로 한 말은... 또 봐요, 카드가. 그땐 검은 심장을 들고 오죠. 효적에게서 눈을 떼지 마세요. 제가 균열을 열게요. 따라오세요. 준비되는 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최근 랜도레이의 보고 중에 공허의 동요에 관한 얘기도 있었나요? 예. 균열 방랑자들이 막 조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어요. 아제로스 전역에서 어떤 환영이 목격되고 있어요. 광휘의 노래라고 하더군요. 흥미롭군요. 공간 방랑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조사겠지요. 아베루스에서 공허의 활동량이 이상할 정도로 늘었습니다. 급증의 원인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지긴 했지만요. 우리 남쪽 해안을 따라 공허의 침입이 있어 그쪽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쯤 전투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이상 단서를 찾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특별한 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대륙 북쪽에서 공허의 동향을 감지해 찾아갔는데 주라만 근처에서 단서가 끊겼습니다. 균열 방랑자 닐라라는 아직 로스랜드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왠지 불길합니다. 어둠도 잘 제어하면 우리 편이 될 수 있어요. 균열 방랑자의 실종, 검은 심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리디크론이 여기서 검은 심장을 강화했어요. 문제는 그게 수천 년 전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여기서 공허의 동향이 포착된 걸까요? 왜 이제 와서? 흔적이군요. 실종된 균열 방랑자의 것일지도 몰라요. 따라가 보죠.
칼라크론드는 끝없는 허기에 삼켜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허기가 검은 심장을 강화하는 데 쓰였죠. 균열 방랑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공허 마력이 요동치다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검은 심장이 마력을 흡수하는 걸까요? 그렇게 흡수한 마력을 어둠으로 전환하는 거죠. 흔적이 북쪽으로 이어지네요. 잠깐, 무언가가 느껴져요. 울드하르인가? 먼저 가서 살펴볼게요. 이따 뵙죠. 우리가 흔적을 잘 따라가고 있긴 하네요. 귀한 손님들께서 드디어 도착하셨군요. 이 목소리는 전령께서 공허엘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주시리라. 어둠이 잡아먹혔군요. 전투 준비를 하시길. 이건 에르다스잖아. 사랑은 전령이 왜 이 기억을 보여주는 거지? 대체 무슨 속셈이길래? 순찰대 사령관 자리를 고사한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저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렇게 가족을 두고 떠났는데 지켜주지도 못했죠. 바다못해 같이 죽어주지도 못했고요. 어린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예요. 우리 아라토르. 이때 추억을 쌓아서 참 다행이었죠. 제라님이 아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럼에도 빛의 힘으로 군단을 무찌르기엔 역부족이더군요. 사냥하기 좋은 날이군요. 공허를 받아들인 결정을 후회하진 않아요. 세상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 곁을 떠났어요. 빛의 군대를 떠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죠. 새 소식이라도 있나요? 안녕. 이건 사냥이에요. 사냥감이 굶주린 입을 쩍 벌린 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악에 타락하게 내버려둘 바에야 차라리 죽겠어. 알아. 하지만 내 운명은 그대로야. 아, 이게 당신의 가장 큰 후회로군요. 어디 생동감을 불어넣어 볼까요? 아니야. 이건 실제와 달라. 알레리아, 당신은 빛을 등졌어. 즉, 나의 적이란 뜻이지! 쫓아가야 해요! 어둠도 잘 제 영역에 쳐들어온 침략자들에게 베풀 자비 따윈 없습니다. 저 앞에 진짜 사냥감이 있어요.
뒤틀린 투랄리온의 환영이. 빛을, 가족을 저버리고 선택한 게 고작 이건가? 한심하기 짝이었군. 남편의 목소리로 짓거리지 마라, 괴물아. 어서 마무리해, 알레리아. 공허에게 받은 힘은 어디에다 뒀지? 못하겠어! 알레리아, 이게 약점이었군요. 여전히 가족을 갈구하고 있었어. 썩 꺼져라. 자라타스! 좋아요. 나가라는데 버티는 건 손님의 도리가 아니죠. 공허를 받아들여라. 삼켜지지 말고. 그래, 자라타스가 검은 심장을 손에 넣었단 말이지. 왜 전령을 자칭하나 싶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오늘 수수께끼는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내 동족도 너희가 말하는 찬란한 환영과 똑같은 걸 봤다. 그 후 공허군주 디멘시우스에게 세상죄로 삼켜졌지만. 뭐라고? 당신 말은 그럼 자라타스의 목표가 아제로스의 똑같은 최후를 선사하는 거라고? 내겐 그자의 의도가 바로 그렇게 읽히는군. 네가 자라타스를 저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놈은 내 상처를 후벼팔 방법을 꿰고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니야. 그래, 자라타스는 네 가장 큰 두려움이 가족이 위험해지는 거란 걸 안다. 그 두려움을 놓아주어라. 진정한 너 자신을 받아들여. 내가 누군지는 잘 알아. 정말인가? 균형이 어긋나 있지 않나? 알레리아, 네 남다른 본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아제로스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다고 봐야겠지. 제가 떠나는 게 최선이에요. 자라타스의 주목을 받는 한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기만 할 테니까요. 오늘 알아낸 정보를 카드가에게 전해주세요. 전 때가 되면 달라란으로 갈게요. 과연 공허가 너마저 삼킬지 궁금하군. 집중하고. 자네들이 조사 중인 이상현상 말일세. 알레리아님이 손수 알아낸 정보를 전달해주셨네. 검은 심장에는 마력을 끌어모아 어둠으로 전환하는 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네. 그렇다고 해서 자네들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하던 대로 비정상적인 공허의 준동에 대응하면 돼. 추가적인 조사는 윈드러너님이 지휘하시는 겁니까? 아쉽지만 그분은 지금 단독 임무를 수행 중이시네. 알레리아님이 앞장서서 텔로그러스를 이끌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레리아님은 때가 되면 돌아올 걸세. 일단은 공간 방랑자에게 조언을 구하게나. 우리 랜도레인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네. 속삭임은 언제나 유혹의 마술을 뻗치겠지. 우리를 집어삼킬 속셈으로 말이네. 공허는 세상 전체를 파괴할 힘을 갖고 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제로스를 지키는 수단이 되지. 어둠에 맞서 터전을 지키는 걸세. 마그니에게선 아직도 연락이 없어? 네. 아제로스의 대변자께선 이상하리만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세상은 경이. 자라타스가 전령이 되어 돌아온 거였군. 거기에 검은 심장의 힘을 손에 넣었고 말이요. 장담컨대 결국 이 모든 건 광휘의 노래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공간 방랑자 말로는 에테리얼 역시 그 아래 씨가 파괴되기 전에 비슷한 노래를 들었다고 하오. 그럼 위험에 처한 건 아제로스란 얘기 아닌가요? 우리에겐 말을 거는 거고? 대답을 듣는 수밖에. 대변자가 필요하오. 전 마그니님을 찾아볼게요. 일단 스랄에게 이 상황을 알린 다음에요. 이 위기는 함께 맞서야 해요. 호두와 얼라이언스 둘 다.